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신비한 세계 같은 몽골 힙합입니다. 이 곡은 업로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최신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고, 이 곡을 추천받게 된 거는 한국에 계시는 몽골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셨어요. 저한테 이 곡을 꼭 좀 들어달라, 이 뮤직비디오를 꼭 좀 시청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오셔가지고, 보다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를 만듭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지? 세토? 세토라는 래퍼인가요? 제목이 히포푼? 이거 힙합을 이렇게 발음하는 건가? 히포푼. 약간 일본 발음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도 힙합을 히포푸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뜻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이번에도. 그냥 뮤직비디오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일지 그냥 바로 비디오를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이거 왜 이렇게 블루지하고 재즈한 거지? 트렌디한 느낌과는 다르게 좀 독특하네요. 이번 랩 플로우는 약간 위스키 마시는 그런 느낌 같다. 랩 스타일에 약간의 그 블루스가 있는 것 같아. 트렌디하지 않고 유니크해서 좋은 것 같아. 멜로디에는 재즈 같은 느낌도 있어. 되게 웨이비한 싱잉 랩 같아. 저는 힙합 뮤직비디오 볼 때 이제 각 나라의 어떤 배경들을 많이 보는데, 몽골이라는 배경이 또 있으니까 제가 알던 힙합 뮤직비디오의 느낌과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새로워. 이 래퍼는 이 곡만 들었을 때는 랩 스타일이 데이타임보다 나이트타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래퍼들이 싱잉 랩을 하잖아요. 요즘 싱잉 랩 안 하는 래퍼를 찾기가 힘들지. 근데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싱잉 랩들은 톤 자체가 업이 돼 있고 뭔가 트랩 사운드나 이런 것들에 좀
최적화된 스타일인데 이분은 굉장히 좀 독특해요. 블루지한 느낌도 있고 재즈한 느낌도 있고, 아까 그래서 제가 재즈 같다고 얘기한 것도 그 때문인데, 비트의 영향도 있지만 이분 자체가 이제 뱉어내는 싱잉 랩이 굉장히 유니크했어. 다른 뭐 래퍼들의 느낌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좀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뭐 트렌디한 힙합들도 다 좋아하긴 하는데, 나는 트렌디한 것보다는 내 태도를 지키고 약간 곤조 있는 게 좋아라고 하는 래퍼들은 끝까지 곤조 있게 좀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처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만족스러웠어요. 그 랩에서 풍겨지는 느낌, 약간 어둡고 약간 좀 얼바한 느낌?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뭔가 술을 마시면서 칠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트랙을 뽑아낸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좋은 음악들이 굉장히 많네요, 몽골에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즈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